마음이 찢어지고 상해 있으면서 성숙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난 부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자그마한 아파트도 구입했고 아이 둘도 낳았고 안정된 가정을 갖게 됐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출근한 뒤에 아내가 청소를 합니다. 정체질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남편 책장 주위를 청소하다가 책 한 권이 툭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책이 방바닥에 툭 떨어지면서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 책은 다름 아닌 남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펴진 페이지가 남편이 최근에 쓴 일기장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 내용을 읽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거를 짚다 보니까 그 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일기장에는 어떤 내용이 써있냐면 이런 글이 써있었습니다. 그리운 미정아. 미정이라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아내 이름이 미정이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운 미정아 써있으면서 너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니? 우리가 헤어진 지 12년이 넘었구나. 내가 벌써 결혼해서 아이 둘도 있고 집도 장만했지만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내가 내 아내를 품을 때 나는 너를 품는다고 상상하면서 내 아내를 품어본다. 내가 아이들하고 마주보고 식사하면서 나는 그 아이들을 너하고 낳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해보면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곤 한다. 미정아, 어디 있니?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부인은 그 남편의 일기장 내용을 읽으면서 힘없이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뇌아립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여러분, 그 남자는 남편의 역할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월급도 꼬박꼬박 아내에게 갖다 줬습니다. 잠자리도 같이 했습니다. 남편의 역할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내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랑에게, 미정이라는 여자에게 여전히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남자의 모습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교회 나옵니다. 헌금 드립니다. 찬송가 부릅니다. 설교 듣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행위와 역할은 다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딴 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이 없고 마음은 딴 데 갔고 몸은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행동은 다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찬송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몸만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신앙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열심히 하시긴 하셨는데 마음은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식어졌거나 조금이라도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간을 통하여 새롭게 뜨거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음에 품을 때
문제는 그 어려움들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평강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자리 잡는 신앙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무슨 말을 들은 게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대우를 받은 게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 아주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겠던 말이 여전히 지금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교회 와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전에 들었던 안 좋은 말, 마음 상하겠던 말들이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 들으셨습니까? 무슨 말 들은 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시는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기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자기는 돌대가리다. 어느 한 집사님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쉬는 시간 때 예배 마치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저는 돌대가리보다 심각한 쇠대가리입니다. 이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나는 쇠대가리다. 왜요? 그 말을 너무 들었기 때문에. 들어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나니. 우리는 혀로, 우리가 들었던 말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살리우는 그러한 격려의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에는 상한 말을 들은 것이 있으십니까? 비교의 말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너 형은 안 그런데 넌 왜 그러냐? 네 동생 좀 봐라. 네 사촌 누구 좀 봐라.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이 상한 말들을 들어온 게 있는데 그 말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성장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성장하는데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안 좋은 말을 한 사람들을 꼭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용서해야 어떻게 된다? 산다. 산다. 영원히 살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시고 직분도 맡으셨는데 마음에는 용서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한테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당했는데 용서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못 찾았습니까? 누구한테 배신당했습니까? 사업하다가 누구하고 동업하다가 사기당했습니까? 저는 상담을 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상담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사건과 케이스들을 듣게 됩니다. 사기당한 케이스, 구타당한 케이스, 배반당한 케이스, 폭행당한 케이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성폭행당한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겪으신 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지는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잘 안 됩니다. 변화가 잘 안 됩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속에서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당했던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당하셨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용서하면 그 아픔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집니다. 그 아픔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면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달라집니다. 분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뭘 겪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특히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아픔이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쟁의 아픔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한테 당한 그 아픔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제. 그리고 일본 사람을 일본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꼭 일본 놈. 아니면은 더 심하게 말하면 쪽발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한테도 선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마음에 담고 있는 어떠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서러움이 있으십니까? 어느 남자 집사님이 한 분은 저하고 상담하면서 40이 넘으신 분이고 체격이 건장하십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키도 얼마나 크신지. 무슨 운동선수 하셨던 분 같아. 근데 그렇게 체격이 크고 마흔이 넘으신 이 집사님이 얼굴이 울적해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한번 저하고 상담할 때 고백하시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이러세요.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제 슬아이도 자녀 둘이 있지만 저는 아직도 아버지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듣고 싶은 말 아직도 못 들어봤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좀 한마디라도 칭찬을 들을까 전 아직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마흔이 넘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하나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가 자기한테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셨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시험을 쳤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받았어요. 100점.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집에 달렸습니다. 어머니한테 보여드렸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 아버지한테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100점 받았어요. 보세요. 그러면서 시험지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시험지를 받아보시더니 위아래로 다 훑어보시더니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험이 쉬웠구나. 시험이 쉬우니까 네가 100점 받지. 또 몇 명이나 100점 받았냐? 그러시면서 한 번도 야, 네 애썼다. 수고했다. 참 잘했다. 이걸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은 마흔이 넘어서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너 잘했다 이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아무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해도 야, 너 수고했다 이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 자기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지 않으실 거라.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그렇게 칭찬의 말을 안 했던 그 육신적인 아버지, 자기에게 애정 표현을 안 했던 그 아버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체험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와닿고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볼 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라고 칭찬하는 주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봉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런데 마음에 용서를 안 하고 마음에 아픔으로 응어리 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향하여 기뻐하노라,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향하여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응어리와 분노 있기 때문에. 뭘 겪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문제가 뭐냐? 마음에 여러 가지 이런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실망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 마음에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꽉 차 있으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걸 느끼는 게 싫어진 거예요. 그게 느끼는 게 싫어요. 분노 느끼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외로움 느끼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런 분들이 뭐합니까? 그 느낌이 싫으니까, 그걸 떠오르는 게 싫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싫으니까 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피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안 만나야 할 사람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도 상담해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선교단체 안에서는 사역자들도 상담할 때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교회 밖에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 너무나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적인 죄, 음란함. 분명히 결혼해서 마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은밀히 만나고 아직 결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예수 믿으면서 성가대하고 뭐 무슨 청년회 회장하면서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들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죄가 싫어집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마음이 허하고 외롭고 힘들면 뭐합니까? 배도 안 고픈데 자꾸만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먹는 게 뭐가 죄예요? 이럽니다. 여러분 먹는 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탐식은 죄입니다. 탐식은 죄. 여자분들 보면은 남편한테 막 구박받고 부부싸움하고 남편 출근한 뒤에 괜히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찌개 데펴 먹고 열난다고 열라면 끓여 먹고 배도 안 고픈데 자꾸만 먹는 거야. 자꾸 뭔가 먹어. 그러면서 체중이 늘어나면은 또 울적해져요. 남편이 또 한마디 핀잔 줍니다. 당신 자꾸만 둥글해진다. 둥글해져. 아예 굴러다녀라. 굴러다녀. 이용감이야, 이용감이야, 나니까 데리고 살지. 이러면서 핀잔을 한마디 툭툭 내뱉으면 거기에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또 뭐합니까? 또 먹습니다. 악순 아니야, 악순.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마음이 허하고 울적하면 굉장히 먹었습니다. 뷔페 식당 가면 무섭게 먹었습니다. 어쩔 때 뷔페 식당 간다는 거 미리 알게 되면 옷 입을 때 아예 고무줄 치마를 입고 갔어. 확실하게. 배불러가지고 트림을 꺽꺽 하면서 계속 먹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나 많이 먹어서 꽉 차서 트림할 때 먹었던 게 살짝 목구멍 위로 올라오더라. 너무 먹었어. 배가 고파서 먹었던 게 아닙니다. 공허함을 채우려고 먹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려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외로울 때 뭐 하십니까?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받고자 하십니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또 마음이 허하고 외롭고 그럴 때는 제가 뭐 했냐면은 뭔가 기분이 좋은 걸 하려고 했습니다. 뭔가 기분이 좋았던 것 저에게는 그 당시에 몇몇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디스코텍에 다녔습니다. 디스코텍. 그 당시에 토요일 밤의 열정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쳐서 존 트러볼타가 나와가지고 디스코를 치는 게 히트를 쳤어요. 가지고 몇몇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춤추러 다녔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춤을 췄습니다. 뭘 하면 열심히 하니까. 땀을 흘리면서 그러면 몇몇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춤을 추면 그때는 기분이 좋았어. 그런데 다시 집에 돌아오면은 또 허무하고 또 허전하고 내 자신이 추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 원망스러웠던 것 예수 안에서 용서하고 마음이 회복되니까 먹는 것도 달라지고 그렇게 재밌던 디스코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젠 뷔페 식당 어쩔 때 대접받아서 나가면
옛날처럼 먹어대지 않습니다. 먹을 만치 먹고 수저를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회복이 되면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절제가 생깁니다. 절제. 절제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더니 집사님이 식사하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저를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잘 드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잘 먹긴 잘 먹습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그냥 쑤셔 넣으면서 먹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돈 주고 디스코,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라 그래도 안 춥니다. 지난번에 해운대 쪽에 가서 강의하러 갔더니 해운대 쪽에 웬 캬바레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엉덩이가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한번 가서 으짜짜 흔들어 볼까. 근질근질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변하니까 그 재밌었던 디스코텍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돈 주고 가서 추라드시는. 아마 만약에 마음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해운대 그런데 지나갈 때 너무너무 근지러울 거예요. 몸. 근데 이렇게 이제는 선교사가 됐으니까 춤을 그런데 가면 안 되니까 아마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가발이라도 쓰고 갈까? 뭐 어떻게 좀 변장해서 갈까?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더 즐거운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예배드리는 게 더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혼자 예배드리거나 그럴 때 저는 수화를 배워가면서 예배드립니다. 책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수화도 또 나라마다 다릅니다만 제가 그때 영어 수화 책을 봤는데 지저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막 테이프 틀어놓고 찬양합니다. My Jesus, My Savior, Lord, there is none like you. All of my days, I want to praise the wonders of your mighty love. Oh yeah. 뭐 찬양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지연해입니다. 지연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디스코텍보다 더 즐겁습니다. 그리고 돈도 안 듭니다. 마음이 변하니까 옛날에 재밌던 게 재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더 즐겁습니다. 오늘 4부 예배 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면서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좋을 수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땡볕에서 땀 흘리면서 돈 내가면서 고생하는데 이 시원한 데서 은혜 받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길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 근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어느 한 남자 집사님이 한번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이래요. 선교사님,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제가 못된 짓 골라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술집 다니면서 여자들하고 놀아봤고 잠자리 같이 한 여자를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이름들도 기억 안 나고 얼굴들도 기억 안 나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분이 뭐냐 그러면 특히 예수님 믿기 전에 술집 다니면서 여자들하고 노래내고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여자들을 이용해 먹고 자기의 정력을 의하여 여자들을 짓밟았는데 이분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집사님이? 그 과거에 저질렀던 그 쾌락, 그 육신의 정력,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전 더러운 놈입니다.
저같이 산 놈이 있을까 싶을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어느 한 여자 자매님이 또 저한테 와가지고 한번 고백할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외로웠대요. 아버지를 일찍 잃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때.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컸어요. 근데 형제가 많은데 제일 큰 언니가 결혼하게 됐대요. 근데 언니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대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큰 언니가 결혼한 지 얼마 뒤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큰 언니가 이 막내 여동생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형부가 너무 잘해줬대요. 언니도 신혼살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어린 동생을 잘 보살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면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며칠 후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의 전화였느냐? 형부의 전화였습니다. 형부가 뭐라 그러냐면 처제, 내가 졸업식에도 못 갔는데 미안해. 근데 오늘 시간이 되거든 오늘 저녁에 나와. 내가 멋진 저녁 식사로 내가 축하해 줄게. 가지고 가슴 설레이면서 아빠처럼 잘해주고 오빠처럼 잘해주는 그 형부. 그 형부 만나러 나갔습니다. 근데 의외로 언니도 나올 줄 아는데 언니하고는 나오자는 얘기가 없었대요. 형부하고 단둘이 촛불이 켜있고 장미꽃이 꽂혀있는 너무나 너무나 은은한 음악이 들리는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형부가 그럽니다. 처제 축하해. 그동안 외로웠지? 힘들었지? 했었어. 그러면서 격려해줬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녁 식사를 잘 마쳤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호텔로 간 거예요. 호텔로 같이 갈 때 이 자매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갔다는 거예요. 왜? 이 형부가 어딘지 모르게 좋았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머리로는 그러면서 그 외로움을 달랠 사람이 그동안 아버지도 없었고 그래서 이 형부가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따라가서 결국은 성적인 죄를 형부하고 범했다는 겁니다. 고3 졸업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 후입니다. 형부가 말합니다. 처제, 재밌는 영화 들어왔대. 우리 극장 같이 가자. 형부랑 단둘이 극장에 갔습니다. 영화 보고 식사 간단히 하고 또 호텔에 가고 형부와 이러한 죄의 관계를 몇 번씩 언니 모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 꼭 지켰습니다. 수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절약 기도도 드렸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뭐냐? 마음속에 죄책감. 하나님이 내가 형부하고 지은 그 추한 죄, 성관계를 그렇게 형부하고 여러 번 했던 그 죄, 하나님이 그거를 다 용서하실까? 아니야,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난저 집사님이나 형부하고 이러한 죄를 져가지고 죄책감에서 허덕이는 이러한 분들을 만날 때 저는 꼭 성경 구절을 나눕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8장 여기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 제가 이걸 펴서 읽어드려요. 그리고 읽으라 그래요. 남자 집사님한테 이걸 보여드렸어요. 형부하고 죄졌다는 그 자매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의 그 불의한 행동을 괘씸하게 여기고 고약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형부하고 그 지은 죄 뭐하지 않으시냐?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 집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집사님이 술집 다니면서 여자들하고 지었던 그 죄, 그 외에 집사님이 저에게 말했던 그 죄, 하나님이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형부하고 죄를 졌다는 그 자매님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제가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숙이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졌습니다. 그러면서 힘없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다른 사람들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제 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제 거는 형부하고 진 거는 너무너무 더러웠거든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불신이 문제입니다. 불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죄책감 속에 갈등하시는 분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에서는 지금 회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회개해야 되느냐? 불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을 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거 기억할 거야.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께 잠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종이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글자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죄. 이 죄라고 써인 종이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는, 원어의 의미는 뒤로 가리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죄를 뒤로 가리우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뭐하지 않으시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갖고 우리한테 오시면서, 우리한테 오셔서 그때 그 남자랑 거기 갔었지. 그때 그 아가씨랑 거기서 그랬었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세미나 하면서 어느 분한테 가가지고 그때 그랬었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너 그때 그랬었지, 너 그때 그 여자랑 그래 거기 갔었지, 너 그때 공 훔쳤지, 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를 들먹이지 않으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뒤로 가리우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오해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잊어버리셨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잊어버리는 거하고 기억하지 않는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잊어버리는 거하고 기억하지 않는 거하고, 주님께서는 여기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잊어버리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었어요. 뭐가 다르냐? 지금 말씀드리겠죠. 핵심적인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가 들어갑니다. 의지. 하나님께서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지적으로 기억하지 않겠다. 잊어버리는 거는요,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깜빡깜빡 하는 거. 뭐 의지적으로, 아, 내가 내 열쇠를 잊어버리자. 이러면서 잊어버린 사람이 없어. 네? 열쇠 어떡하지? 이러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사람은 깜빡깜빡해요. 사람은 깜빡깜빡.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이 딸이 유학 갔는데, 미국 아주 시골 지역으로 유학을 갔어요. 가지고 이 딸이 자기 엄마한테,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러더래요. 엄마, 여기는 한국 식당도 없고 나 너무너무 멸치가 먹고 싶어요. 멸치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알았다 해가지고 마켓에 가가지고 좋은 멸치 사가지고 멸치 대가리하고 똥집 다 골라가지고 딸한테 보냈어요. 딸이 소포를 받고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쩌자고 나한테 멸치 대가리하고 똥집만 보냈어요. 몸통은 쓰레기통에 버리신 거예요, 권사님.
얼마나 아까워요 세상에. 그 다 골라가지고는 딸한테 미국에 있는 딸한테 대가리하고 똥집만 보내셨어요. 사람은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사람은 깜빡깜빡. 지금 이 연세 드신 여자 집사님들 이 깜빡깜빡하는 얘기들 들으면 진짜 우스운 얘기들 많습니다. 또 지난번에 어느 한 집사님은 무더운 여름에 장바오고 집에 왔는데 땀 너무 흘리고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샤워하신다고 샤워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샤워하시면서 옷 벗고 속옷 벗고 하고 즉시 빨래통에 집어넣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빨래통 바로 옆에 있는 밥솥에 집어넣는 거예요. 뚜껑 열고 집어넣는데 밥솥에 집어넣는 거예요. 딸이 학교 갔다 와서 밥 퍼먹으려고 했는데 엄마 속옷이 거기 들어갔어요. 사람은 이래요 여러분. 지난번에 또 나온 권사님은 남편 장로님하고 같이 텔레비 보다가 남편 장로님이 그러시대요. 여보 나 두통이 있는데 두통약 좀 갖다 주어 물 한 컵하고 그래가지고 네 해가지고 선반 부엌 쪽에 가가지고 두통약 두 알 탁 꺼내시고 물 한 잔 딱 따르셨어. 그걸 쥐고 있는 순간 이 권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내가 왜 들고 있지? 깜빡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통약 두 알을 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하셨대요, 권사님이. 아마 내 머리가 아픈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당신이 그걸 드시고 장로님 옆에 가서 앉았더니 장로님이 내 약은 그런 거야. 오메 내가 먹어버렸네.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들먹이지 않으십니다. 그걸 깜빡깜빡 잊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다 아시지만 그걸 들먹이지 않으세요. 너 그때 그랬었지. 그러면 주님은 한 번도 저에게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시나여 너 배 터지게 쳐먹었지. 아니면 저한테 가시나여 너 디스코텍 쏟아내지. 한 번도 저한테 그러신 적 없어.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근데 어떤 분들은 성장을 못해요. 성숙을 못해요. 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 과거에 대한 분노, 과거에 대한 연연하는 마음들 등등등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마음.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 집사님이나 그 자매님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랬어요. 한 구절 더 봅시다. 이분들이 잘 믿질 않으니까 또 한 구절 보자 그랬어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꼭 물질적인 복이 다가 아닙니다. 무슨 복이 있느냐? 죄사함 받는 복, 용서받는 복, 용서받은 확신이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내가 거기 갔었는데, 내가 그 여자랑 만났었는데. 한 번은 어느 장로님을 상담하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선교사님, 우리 마누라도 이거 모릅니다. 근데 선교사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제가 정말 이 죄에 진 게 있는데 하나님한테 고백했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어서 제가 선교사님한테라도 좀 고백해야 이게 지금 껄끄러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 좀 합시다.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초신자 때 술집 다니면서 회식 있을 때 술 드시고 술 기운에 여자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시고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저는 정말 제 아내 사랑합니다. 우리 아내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술 기운에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장로님 네 알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장로님 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드렸어요. 연세가 거의 뭐 60이 되신 장로님이셔도 불구하고 눈물 툭툭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 주님 저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저의 죄를 사하시고 저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가리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변화가 시작됩니다. 확신이 있는 신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